그리고 축구 다 봤으니 내일은 2부 엔딩 본다. 자, 다시 갈게요. 엔딩 봐야지. 오늘 뭐 기껏 했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엔딩 봐야지. 기왕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반했거든요. 자, 이제 반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고스를 다 깼어요. 여기까지 고스를 다 깼는데, 이제 모든 능력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태까지 못 가봤던 곳들을 다 가볼 거예요. 이게 게임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 이제 나한테는 쉽지만 아 저거 먹을 수 있는데? 그래. 이제 여태까지 못 가봤던 데로 다 가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먹고 여기서 이제 목격원을 다 깼어요. 이거 다 깼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이거를. 아, 이건 먹고 가야지. 빠르게 갈게요. 자, 일단 못 가본 곳은 다 왔고요. 자, 여기도 여기는 간단해요. 여기 그냥 여기만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거만 깨고 나갈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올라가는 그거를 다시 해야 돼. 아, 지금 이게요. 제가 다른 스테이지를 깨면서 능력치들을 좀 많이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아까 1부 때는 능력치가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 어려웠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거고 다시 보기도 남을 건데 아마 영구저장 시켜놓을 거예요. 네.
입장에서 아마 그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수영을 못해요. 얘가 수영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빗물에 빠지면 죽어요. 쇼했다가 아 괜히 쇼했다가 망했어. 아 그냥 조용히 타고 갈래. 여기서는 이거 타고 가야 돼. 괜히 쉬었어. 아, 원래 잘 안 죽는데. 이게. 자, 이거는 아까 왔던 데고, 아까 이제 여기서 오른쪽을 못 갔어요. 아까 헬리콥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술이 없어서 여기 못 왔던 거예요. 자, 다시 이거 타고 그럼 이제 이게 하나 생기고요. 이제 이것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그 기본 능력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 이렇게. 근데 이거 지금 이 스킬로 가면 시간 다 되면 아마 떨어질 거야. 이렇게. 퍼펙트! 10분 안에 먹으라는 거 다 먹어야 돼요, 이거. 아니, 제한 시간 안에. 자, 이제 다 깼으니까 그냥 나가야지. 이렇게. 빨리 갈게요. 끝!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 개 남았는데 자 이렇게 깨고 이거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이게 빠져 죽어요. 여기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거 보너스 있고요. 이것도 사실 기본 스킬만 있으면 깰 수 있어. 근데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달리기를 좀 쓰도록 하겠어요. 아, 이래도 똑같아,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잡는 게 없어서 못 왔거든요. 맞고 깼으니까 돌아가. 깼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좀 길어서 짜증나는데. 이미 깬 데는 그냥 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은근히 좀 약간 짜증나는 스테이지는 하긴 해요. 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깨고 다 깼기 때문에. 에이씨. 괜찮아. 위에 올라가면 안 피칠 수 있는 거 있어. 자, 이제 이번 스테이지에 그 뭐냐 깨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뒤에 나오는 거 무시해 주시고 내려가고. 여기를 헬리콥터가 없어서 못 갔거든요. 이걸 이렇게 깨고.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서 갈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능력치가 좋으니까 이걸 헐! 뭐야, 키보드 왜 이래 이거. 아, 키보드 왜 이러니.
받아. 얘 키보드가 하나 삐끗하면 좀 짜증나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여기 이렇게 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 안 죽고 깨는 사람 진짜 세계에서 몇 명 없어요. 저도 언제 한번 안 죽고 깬 적이 있었는데 그 세계에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그리고 오히려 스피드런을 하게 될 경우는요 그 빠른 전개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스피드런은 그래요. 일단은 뭐 깰 거 다 깼으니까 빨리 빨리 나가는 게 낫지. 다 깼으면. 아이고. 저 하모니카 가리는 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먹고 가자. 빠르게 나갈게요. 자, 이제 여태까지 못 갔던 감옥을 다 깼고요. 여기는 하나 보너스를 못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 하나 놓쳤다. 으이씨. 그냥 갈게. 놓쳤네. 빨리 갈 거야. 그쵸, 길을 다 외웠지. 그리고 여기는 저렇게 트럼펫이 막 속도를 막 아주 밀어내. 아이고. 아이고. 이 헬리콥터가 오히려 컨트롤 방해가 돼. 이제 못 갔던 데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서 헬리콥터를 타면 여기 이게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네, 이제 못 가봤던 곳은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갈게요. 그쵸, 점점 어려워지죠. 진짜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신기해.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달려.
여기는 오히려 달리면 위험해요. 네, 타이밍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해가지고. 자, 이제 못 갔던 데를 다 깼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그 여태까지 그 가면서 다 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 극악의 난이도예요. 그 전까지도 어려웠지만, 자, 여기는요, 아이고 절로 보내버렸네. 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일로 올라와서, 자, 여기를 아이씨 저기 올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따 감옥이 나오는데 좀 이따 깰게요. 쟤네들 지나가면 때려 잡으면서 이게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좀 힘들어요. 안 죽고 잘 가야 돼. 이거 다 때려잡고 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깨고, 여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여기가 진짜 길인데, 자, 이제 나오면 저건 빠지면 죽는 거야. 저걸 뚫어야 돼요. 아, 왜 또 저런 데다 떨어졌어.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저는 중간 세이브인데. 그리고 저거는 이제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으이씨, 오, 살았어. 오, 죽을 뻔했다. 와, 순간 소름. 에이씨. 오, 됐다. 오, 위험했어. 자, 이제 이걸 먹고 여기를 달려갔다 오면 저기 이제 감옥이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 다 먹고, 자, 요 밑에를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가면 보너스 있고요. 아, 저거 올라가야 돼. 이게 생겨있죠. 여기를 가서 이걸 먹고,
잠깐 숙여! 이게 안전해요. 그리고 다시 생기면 이걸 타고 올라가서 잡으면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가던 길 가야죠. 이렇게 하나 때려놓고 제가 지나가면 올라가서 이거 타이밍 잘 보고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이걸 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달려서 얘네들 다 무시하고 보너스 먹고 가주면 되겠어. 자, 다시 갈게요. 에이씨, 타이밍 안 맞아. 이렇게 이제 타면 안 먹어도 돼요. 자, 이제 조그매지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처음 시작한 데 이게 생겨 있어요. 자, 이걸 다시 가서 풀파워인데 저거 안 먹어도 돼. 자, 이제 여기를 원래는 이게 이렇게 조그매져서 가는 건데요. 지금은 깨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깨고요. 다시 이 위로 올라가서 이거 먹고 이거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뭐가 생기죠. 원래 여기는 막 조그매져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보너스 스테이지를 하나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요 밑에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 제한 시간 안에 먹으라는 거 다 먹으면 돼요. 끝. Perfect. 그리고 여기는 여기를 엎드리면 이게 보너스가 생기는데 안 먹어도 되죠 지금은? 오! 한 번에 올라왔어. 대박. 나 이런 적 없는데. 자, 이제 여기를 아까 우리 왔던 데를 다시 이제 키가 조그매져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 근데 아까 아, 파워 남겨놨구나. 먹을 수 있겠다. 아, 아싸.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다시 먹고 가면 되지 뭐. 오케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이러면 돼. 풀파워. 여기를 조금 해져가지고 통과를 해야 돼요. 답이 없어. 자 이제 여기를 안 맞을 수 있는데 저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생겨요. 자 다시 여기가 이제 겁나게 짜증나는 스테이지지.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PC 우측 하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얘네들은 보스는 아니고 얘 부하들을 좀 때려잡아야 돼요. 얘 부하들 좀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좀 내려올 거예요. 오 살았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 보스를 상대해야 되는데요, 얘 상대하다가 죽으면요 앞에 이 두 놈을 다시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아무 때나 못 때려요 얘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와. 막 조준해요 막 이러면 이렇게 안만 때려도 이 HP가 안 달아요. 때리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다시 여기서 좀 지루하긴 한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 물론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HP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냥 안전한 공략법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있으면 얘들을 안 부딪혀요. 그리고 점프 여기부터 숙여도 돼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쉽지. 아 저기 그 송출되는 화면이 약간 좀 몇 초 느리구나. 자 이제 마지막 한 대. 그럼 이제 얘네들 알아서 나가죠. 근데 얘는 중간 보스예요. 중간 보스가 이 정도야. 자 그리고 갈수록 이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작부터 막 이런 데죠.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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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를 먹으면 여기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데 여기는 지금은 안 가요.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올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감옥을 깨러 가야 돼요. 내 속도를 이용해서 샥 기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리로 내려가서 아까 만들어 놓은 이거를 타고 이거를 이렇게 깨면 되고요. 에이, 주먹을 이용해서 끌어온 다음에 아 이렇게 가야지. 여기는 이래야 편해. 여기는 이제 그냥 내려가시고 보너스 먹으러 밑으로 가는 거예요. 빠르긴 위에가 빠른데. 빠르게 간 다음에 여기를 다시 나갈 땐 다시 이렇게 나가. 에이씨. 다시 됐다. 자, 여기는 이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열 생겨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러면 제가 안 맞아요. 요 밑으로 가면 또 보너스가 있죠. 자, 숙이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가던 길 가면 돼요. 오이씨. 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타이밍이 어려워. 자, 그리고 다음에 에이, 저기 올라가서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다 먹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다 먹고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최대한 멀리 이렇게 가면 여기 보너스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약간 짜증나요. 이런 거 통과해야 되고. 이건 슈퍼 헬리콥터예요. 이렇게 이 슈퍼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어딘지 갈 수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기로 올라가서 이거를 원래 사실 주먹으로 끌어다 먹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가면 이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가긴 가요. 그리고 여기 보너스 있어요. 이 사이로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는 좀 안전하게 갈게요. 여기 보너스도 먹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숙달이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중간 세이브가 되는데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보수들은 사진을 찍지 않아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맞는 게 나은데, 저는 그냥 안전한 하강법을, 안전한 낙하, 이렇게.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하셔야 돼요. 저거 다 먹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짜증나서. 거봐, 이렇게 된다니까. 쟤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쟤를 때리고 가야 돼. 쟤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있어요. 여긴 근데 좀 오래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가끔 버그예요. 오네. 그러면 잡고 이제 다 왔어요. 여기 이제 다 왔는데 그냥 깨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밑에 생겼죠. 밑에 뭐가 생겼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봉이 있네요. 이거 끼고 가시면 돼요. 굳이 저 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막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이따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데 여기 이 길로 가는 건 좀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올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요, 노! No. 이 길은 아니라. 사실 이 길이 좀 더 쉬워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달리는 것보단 그냥 걷는 게 나아요. 그냥 이렇게 일정 속도로 걸으면,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잠깐 내려가시고, 감옥들을 깨러 가야지. 엎드리고 여기는 안 엎드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타고 올라가요. 하면 다 깼어. 이제 나가면 돼요.
올라갈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이제 마지막 보너스 존이 있어요. 다 먹고 가. 아까 왔던 데가 다 막히죠? 이리 오면. 하지만 우리 이제 다 깼기 때문에 이거 잡고 이렇게 넘어요. 저 빨간 링은 떨어지거든요. 조심하세요. 클리어. 자, 이제 그림 도시의 최종 보스가 있어요. 자, 달려보자. 보너스 하나 먹고 갈게요.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쉬운데. 그리고 이걸 타고 내려가면 다시 키가 커지죠. 진짜 길은 여기에요. 자, 저 밑에 탈출구가 하나 있죠. 근데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저기까지 갈 거예요. 다 먹고 갈 거라서. 자, 보너스 하나 또 먹으러 갈게요. 요 밑에 떨어지면 즉사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나가고. 미끄러지는 거죠? 여기는 고개를 수그리고 가야 돼가지고, 수그리고 있는 동안은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잡아야 돼요. 수그리고 있는 동안은 전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희한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뭐 없는데. 자, 여기 올라가 볼까요? 뭐 없어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긴 하는데 이따가 저기 가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보너스 구역이 있죠. 저거 다 먹고 오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 주먹 파워하고 속도 업하고 그냥 끝나요. 얘 갔다 오는 거예요. 저런 데는 떨어지면 즉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저는 사진을 찍지 않고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저 감옥을 하나 깨야 되거든요. 저거를 좀 사정권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도 탈출국이긴 해요. 근데 요번 판에서의 감옥을 다 깼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이게 아니어가지고 저는 다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제 여기로 내려가야 돼요. 느긋하게 가자. 헐. 자, 일로 가면 다시 파워 회복. 아우. 그리고 일로 가면? 아이고, 잘못했다. 저 연필을 올라타야 돼요. 오케이, 이 보너스 먹으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뒤에 뭐가 쫓아오거든요? 그냥 달리시면 돼요. 여기 떨어지면 당연히 죽고요. 자, 여기까지 기다리고 자, 이거를 먹으면 이게 나와요.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이거를 이제 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굳이 저 짓을 안 해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날아가도 돼요. 자, 여기도 여기가 상당히 길고 짜증나요. 난이도도 그렇고 지금 손에 땀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여기 일로 가면 감옥이 하나 있고요. 이거 하나 미리 떼어주시고 하나 스킵하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 여기 내려. 어차피 보너스 먹을 거니까. 자, 요 밑에 건 좀 나중에 할게요. 여기 엎드리고 들어가면 여기 보너스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거 보너스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많이 먹어야 돼요. 16개. 여기는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추락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주시는 게 중요해요.
있어요. 저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 여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돼요. Perfect. 나가야죠. 그리고 저기 구슬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를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그리고 저거 먹으면 이제 위에 올라가면 감옥이 생겨 있어요. 여긴 안 와도 되는데. 이따 저 보너스 먹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서 올라가시면 돼요. 굳이 올 필요가 없었던. 봐, 요 밑에 애들 다 생겨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있고, 자, 달려서 이렇게 날아가 주시면 자, 여기를 쭉 가주시면 보너스만 먹고 다시 또 깨는 거예요. 털. 어차피 이따 보너스 또 있어. 보너스가 또 있기 때문에 일로 내려오시면 저기 왼쪽은 기술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교묘하게 잘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먹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잘 여기 이제 엄청 어려워. 헐. 절로 올라가면 스킬인데. 여기가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생겨요. 사진 하나 찍는 걸 건너 뛰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는 만일 대비해서 한번 찍겠어요. 여기서 감옥을 다 깨야 돼요.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일로 올라가면 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되지. 타이밍 맞추고 저거 없어졌다 다시 생겨.